13-6강 원소의 주기적 성질 다섯 번째. 오늘의 주제는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시간, 순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강의 13-5강에서는 이온화 에너지를 배웠죠.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되었던 부분인데, 계속 수능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야 하고 문제를 위한 문제들을 거듭해서 만들어내다 보니 최근에는 수능에 꼭 한 문제씩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문제 풀기 상당히 귀찮게 변형해서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한 후에 문제 푸는 스킬까지 함께 암기하고 있어야 수월하게 순차 이온화 에너지 관련 문제를 안심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힘냅시다. 13-6강 시작하겠습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 뭔가 차례가 있다는 말 같은데 볼까요?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M이라는 기체 원자 1몰이 있다면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 1몰을 떼어냈습니다. 원자는 이온이 되었고요. 이때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었죠. 자, 똑같은 내용인데 순차 이온화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방금 전 이온화 에너지에 첨자 2를 추가하고 E1은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온이 된 M 플러스 양이온에 있는 전자를 더 떼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추가로 에너지를 더 가했더니 전자 1몰이 또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M 플러스였던 이온은 M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었고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기 위한 에너지였으니까 이번에는 첨자 2를 붙이고 E2, 이것을 제2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개념인지 뭔가 느낌이 오나요? Me 플러스 이온에서 전자 1몰을 더 떼어낸다면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첨자 3을 붙여주고 E3, 제3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교과서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를 1몰씩 순차적으로 떼어낼 때 단계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전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많은 원자라는 뜻인데 화학에서는 전자가 두 개 이상이면 다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나요? 베릴륨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원자 번호 4번 베릴륨, 2주기 2족 원소죠. 전자 껍질 2개, 원자가 전자 2개. 베릴륨에 에너지가 가해져서 베릴륨 이온이 되었고요.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900kJ/mol이랍니다. 이 에너지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니까 제1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자를 1몰 더 떼어낸다고 가정해봅시다. 베릴륨 1가 플러스 이온 상태에서 전자를 1몰 더 떼어내면 베릴륨 2가 플러스 상태. 이때의 이온화 에너지를 제2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 물어봅시다. 베릴륨 이온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은 베릴륨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보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자 배치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릴륨 원자 상태에서 전자 떼어내기, 베릴륨 플러스 1가 이온 상태에서 전자 떼어내기, 누가 더 힘들까를 묻고 있습니다. 2초 드릴게요. 네, 베릴륨 이온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힘들겠죠. 왜 그럴까요? 같은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선 원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중심의 핵 전하량은 동일하지만 전자가 하나 빠졌으니 전자끼리 가려막는 효과는 감소해서 유효핵 전하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전자끼리의 반발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오히려 작아지면서 전자는 원자핵에 더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도 증가하겠죠. 즉, 전자를 떼어내기는 더 힘들어지고 힘들어진 만큼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결론은 제1이온화 에너지보다 제2이온화 에너지 값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릴륨 말고 다른 모든 원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릴륨의 제2이온화 에너지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760kJ/mol, 제1이온화 에너지가 900kJ/mol이었으니까 2배가 조금 못되게 증가했네요. 자, 계속해서 제3이온화 에너지를 따져볼까요? 베릴륨 2가 양이온에서 전자를 1몰 더 떼어냅시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제3이온화 에너지고 데이터를 찾아보면 14,800kJ/mol. 역시 제3이온화 에너지는 제2이온화 에너지보다 큰 값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제2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정도보다 제3이온화 에너지는 아주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1이온화 에너지와 2이온화 에너지는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3이온화 에너지는 제2이온화 에너지보다 8배 이상 큰 값을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급증한 걸까요? 이것도 역시 전자배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였는데 2개의 전자를 잃고 나니 전자 껍질이 하나 감소해버렸죠? 베릴륨 2가 플러스 양이온은 전자 껍질이 하나 감소하면서 안쪽 전자 껍질이 드러납니다.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잃고 나니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꽉 차있는 헬륨과 동일한 전자배치 모습입니다. 즉, 비활성 기체인 18족 원소와 전자배치가 같아졌다는 것이죠. 18족 원소는 매우 안정한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전자를 떼어내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았겠죠? 매우 안정한데 전자를 떼어내려고 하니 이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이용하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분석하여 원자과 전자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찾아봅시다. 원자과 전자 수. 여기 원자 번호 20번까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데이터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눈으로 쓱 훑어보면서 원자과 전자 수를 파악해 볼게요. 제일 왼쪽이 원자 번호고요. 그리고 원소 기호. 여기는 제 1, 2, 3, 4, 5, 6, 7, 8 순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수소, 헬륨은 전자 껍질이 하나니까 패스합시다. 리튬, 여기서 벌써 에너지가 급증합니다.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니까 전자 하나를 잃고 나면 전자 껍질이 하나 감소하고 제2이온화 에너지는 꽉 찬 안쪽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내야 하니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하겠죠. 베릴륨은 방금 했고요. 붕소 보니까 여기서 급증하죠. 제4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하니까 붕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3개. 하나만 더 볼게요. 질소 한번 볼까요? 증가 증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급증합니다. 제6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 수는 5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온화 에너지가 제N이온화 에너지라면 원자과 전자 수는 N-1개. 이해할 수 있겠나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만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면 원소 기호를 숨기고 데이터 몇 개 뽑아서 원자과 전자 수를 유추해 보거라 하는 것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특징을 일반화시켜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E1보다 E2가, E2보다 E3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것은 이온화가 진행될수록 남아있는 전자끼리의 반발력은 감소하면서 거리는 가까워지고 유효핵전하는 증가하여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 차수가 증가하면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전자 껍질이 바뀌는 부분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왜?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내고 나면 18족 원소와 동일한 전자 배치에 매우 안정한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원자과 전자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셨으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기본편은 마무리 지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활용되는 문제의 유형과 풀이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는 2주기, 3주기 원소들을 임의로 뽑아서 미지의 원소로 제시해주고 제2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거나 심지어는 제3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도록 요구합니다. 제1이온화 에너지 크기에 대한 경향성도 겨우 정리했는데 어떻게 제2, 제3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할까요? 선생님, 제1, 2, 3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모두 외워야 하나요? Nope. 당연히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학년도 수능 14번 문제 일부를 봅시다. 보면서 설명할게요. 원자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A에서 D의 원자 번호는 각각 7, 8, 12, 13 중 하나이고 여기서 이미 7번부터 13번까지 어떤 원소들인지 재빨리 메모를 할 수 있어야겠죠.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문제에서 제시한 원자번호 7번, 8번, 12번, 13번이 7번 질소, 8번 산소,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이 4개의 원소가 A에서 D까지 원소의 후보라는 겁니다.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 제2이온화 에너지는 D가 가장 크다. 지금은 순차 이온화 에너지 강의니까 여기 이 항목만 집중합시다. A에서 D까지 4개의 원소에 제2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래요. 절대 외워서 해결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13-5강에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거 간략하게 알려줬었죠.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뚝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뚝 떨어지고 문제 푸는데 필요한 원소만 표기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원자번호 7번 질소부터 시작했으니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13번 원소까지 표기해 보시고요. 우리는 지금 제1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제2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제2이온화 에너지의 절대적인 값은 몰라도 됩니다. 단지 누가 크고 작은지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제2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비교를 위한 상대적인 에너지 값의 위치를 여기 그래프 위에다가 바로 표시해 버릴게요. 잘 보세요. 알루미늄이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알루미늄 플러스. 전자를 하나 잃은 알루미늄은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을까요? 원자 번호가 하나 작은 마그네슘이랑 같겠죠? 알루미늄 1가 양이온과 마그네슘 원자는 전자 배치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마그네슘의 제1이온화 에너지 위치 위에 알루미늄 이온을 적어 놓겠습니다. 왜? 마그네슘과 전자 배치가 같으니 유사한 환경에서 전자를 하나 더 잃어야 하니까 제2이온화 에너지들끼리만 비교할 때는 그냥 마그네슘의 제1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비교하기가 편합니다. 이번에는 마그네슘이 전자를 하나 잃었다고 합시다.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나요? 네,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원자 위에 마그네슘 이온을 적을게요. 이번에는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었어요.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나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겠죠? 네온 위에다 나트륨 이온을 적었습니다. 나트륨은 제2이온화 에너지가 쑥 올라가죠? 왜? 나트륨 이온은 18족 원소와 전자 배치가 같은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2이온화 에너지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네온이 전자를 하나 잃으면 플로린과 전자 배치가 같아집니다. 플로린 위에 네온 플러스. 나머지는 바로 적어볼게요. 플로린 플러스, 산소 플러스, 질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완성시킨 파란 글씨가 제2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문제 볼게요. 질소,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산소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D는 산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선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 적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2주기, 3주기 원소들의 제2 이온화 에너지 크기가 누가 크고 작은지 금방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제3 이온화 에너지 크기도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제3 이온화 에너지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는 빨간색으로 몇 개만 표시해 볼게요. 마그네슘의 제3 이온화 에너지부터 표현해 볼까요?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떼어내면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죠? 네, 네온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내는 것이 제3 이온화 에너지가 될 테니까 전자 배치가 같은 네온 위에다가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를 적어보고 제3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용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트륨의 제3 이온화 에너지. 나트륨이 전자 두 개를 잃고 나면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죠? 네, 플로린과 같겠군요. 그러니 플로린 위에다가 나트륨 E 플러스를 적어서 제3 이온화 에너지 값을 비교하는데 이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제3 이온화 에너지는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적어둔 값을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제1 이온화 에너지 값 위치에서 두 칸 왼쪽으로 이동시킨 곳이 제3 이온화 에너지 값을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멈춰두고 차분히 백지에다가 제1 이온화 에너지부터 제3 이온화 에너지까지 2주기 3주기 원소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이온 표시 플러스 1 플러스 2 이게 헷갈린다면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표현하시되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쓸 시간이 없잖아요. 아마도 대충 쓱쓱쓱 그리고 최대한 간략하게 메모하게 될 거예요. 연습하세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고요. 13-7강에서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마지막 개념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